우효광 주자한 나이 차이 우불리 중국 인지도 집안 재산 한남동 집 동상이몽이. 동상이몽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우효광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불리로 불리우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효광은 끝장 애교와 엉뚱하고 귀여운 행동으로 또 엄청난 먹방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임신 소식을 전한 우효광 주자현 부부의 출산 예정일은 2018년 6월 10일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방송에서 입덧으로 고생 중인 아내를 위해 열심히 도와주려는 모습의 우효광의 모습은 정말이지 해코감이더라고요. 우효광은 1981년생으로 올해 나이 38살입니다. 중국 윤영성 단동시 출신으로 키 188cm에 몸무게 77kg으로 훤칠하고 서글서글한 마스크를 가진 훈남이죠. 성격 또한 쾌활하고 시원시원하여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효광의 학력은 6, 원체대와 원이, 원음대 그리고 중앙희극 학원 연기학과를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술에도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또한 전직 수영 카누 국가대표 선수 이력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수영의 재능을 보여 7살에 본격적으로 수영을 시작해만 14세에 전국 챔피언이 되었고 1995년 1996년까지 2년 연속 전국 청소년 수영 선수권에서 우승하며 최고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1997년에 카누 선수가 되어 1998년 전국 챔피언이 되었으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체육도덕문화상을 5년 연속 수상한 뛰어난 선수였다고 하죠. 이후 2002년 우연히 TV 오디션 프로그램인 청춘지성에 참가하여 우승했고 같은 해 연기 오디션 우승에 2002년 아시아 신인 음악 콘테스트에서도 최우수 가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헐, 이 남자 뭐지? 이후 싱가포르에서 음악을 공부했고 가수와 작곡가로도 활동하다가 2004년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불리는 아동복지에도 관심이 많으며 그동안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는 등 인성 또한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효광은 집안도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효광의 아버지는 중국의 중소기업의 회장이며 굉장한 자산가라고 합니다. 우효광 또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요. 중국에서 회당 1억이 넘는 출연료를 받는 탑배우로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과 작곡가로서 저작권료를 합하면 굉장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위크아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다고 하죠. 출연한 많은 작품이 시청률 1위를 하는 등 중국 인지도도 최상위에 속하는 탑스타입니다. 그럼에도 겸손하고 사람 냄새 풀풀 풍겨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효광은 방송에 소개된 북경의 신혼집뿐 아니라 작년에는 용산에 위치한 60억 원대 빌딩과 한남동에 위치한 90평대 고급 발라를 구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라 여친의 행복한 시절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이후 영웅시대에도 함께 출연하며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과거 SBS 스페셜에서 주자현 중국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우효광의 인터뷰가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이때부터 이미 우효광은 추자현을 좋아하고 신뢰했던 것이 느껴집니다. 둘은 예쁜 모습으로 추우 커플로 불리며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데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효광과 추자현의 나이 차이는 3살로 추자현이 3살 연상입니다. 2016년 연인 사이임을 공개한 두 사람은 2017년 바쁜 스케줄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부부가 된다면 참 서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방송을 통해서였지만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조촐히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애를 배려하는 우효광의 마음 씀씀이가 참 예뻐 보입니다. 두 사람은 작년 말 제중국 한국인 간담회에 초대되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도 하였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결혼 좋아 너죽고 나죽고 사랑해를 외치는 귀여운 우효광의 모습을 오래 보고 싶네요. 멋진 아빠 좋은 남편의 모습 변치 않고 계속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